Jerry the Gummi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인데요. 하반기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주택시장이 좋을 때는 투자처 고르는 게 쉽죠. 그 대충 골라도 이제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좀 주택시장이 냉각이 되면서 한동안 좀 거래가 완전 실종되고 그리고 급매들이 좀 나와서 가격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일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서서히 좀 온기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때도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평균 두 자릿수를 회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이 한 건도 없는 단지가 있을 정도로 지금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는 양상이죠.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제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재개발 재건축 투자 전략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이야말로 전문가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투자 컨설팅을 좀 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왜 저 투자금으로 저게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10개 정도 단지를 스스로 뽑아 오시죠. 자기 투자금에 맞춰서. 근데 그 중에 어디 투자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소액 투자라고 하시면서 뭐 3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어디 투자를 하시냐면 재개발이 된다고 말만 나오는데 그리고 어디가 개발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면 그 재개발 평균 진행 기간이 13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0년 이상 돈을 묶어두셔야 되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은 보통 사회 초년생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또 거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한 15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비구역 해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뉴타운 같은 것들 지정했다가 정비구역 해제되는 경우들 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에서 뭐 음마아파트 같은 곳들만 보더라도 이제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됐는데 이제 최근 20년 지나고 지금 이제 사업이 좀 간다 싶잖아요. 사실 이제 투자를 추천드리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보다는 더 좋은 투자처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같은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수익은 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좀 강남을 중심으로 조금씩 온기가 생기고 있는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향후에 주택 공급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라던가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완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또 이제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야 시공사를 선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조합 설립 인가만 나면 시공사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아무래도 시공사가 들어와야 이제 조합에 자금력이 생겨서 사업에 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고려했을 때는 뭐 이 부분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가 이제 서울시에서는 신통기획을 통해서 사업지별로 상당히 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향후에 혜택을 준 만큼 또 공공기여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게 사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통기획이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신통기획을 통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고 상당 부분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웠던 곳들의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반부 2차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신통기획안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업부지 면적도 넓혀주고 그리고 건축계획 같은 것들도 상당히 이제 혜택을 많이 줬죠. 또 이제 최근에 양천구 신월동 7-1구역 같은 경우에도 신통기획안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김포공항에서 가까워서 고도 제한이 걸려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신통기획 안에서 고도 제한을 일정 부분 완화를 하기도 했죠. 특히 이제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남산 경관지구 고도 제한 완화 부분이 빠르면 이제 이번 달에 결정이 될 거라서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개발이 좀 어려웠던 중구 같은 곳들도 활력이 좀 생길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 고려해 봤을 때
지금부터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적절한 타이밍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제 한남동 재개발 쪽에 프리미엄이 많이 조정된 물건들 이런 것들을 투자 컨설팅 통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물건들이 다 소진이 돼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웬만한 금매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도 거의 많이 소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신반포 4지구 재건축한 메이플 자이 이런 경우에도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릴 때 조합원 입주권이 평당 8천만 원대 이제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이게 투자 컨설팅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던 분도 있는데 주변에서 다 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평당 8천만 원대에 들어가는 게 늦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아직도 이제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도 전용 84형이 40억에 거래가 됐죠. 그래서 이게 3.3제곱미터당 1억 2-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벌써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실 때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 이유는 같은 투자금이라도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이나 뭐 단지를 추천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지역이나 단지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또 투자 가치가 좋은 매물 형태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컨설팅을 또 했던 사례 중에 가련 1구역에 권리가액이 적은 물건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권리가액이 적으면 큰 평형을 배정받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기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대단지고 그래서 큰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큰 평형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권리가액이 굉장히 적은 물건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평형 배정을 받으셔서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인천 청천동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영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전용 84형이 국민평형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청천 1구역, 청천 2구역 재개발이 돼서 상당히 많은 세대가 공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용 84형 비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청천동에 전용 84형을 이제 2-3천만 원대 투자금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인천 공급량이 사실 어마어마하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절반까지 이제 집값이 조정된 단지가 나올 정도로 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천동에 한 그 아파트 단지를 사셨는데 여기 이제 84형을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그 주택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지금은 오히려 반등세로 돌아선 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만간 고도 제한 이슈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용산의 재건축 아파트 투자 상담 했던 사례를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용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꼭 10억, 20억 뭐 이렇게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투자금이 적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좀 불확실한 위험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2-3억 원대 투자금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는 숨겨진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는 투자금 범위에서 충분히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같은 3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까 투자 상담 하셨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사실 은평구에 위치한 재개발이 뭐 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온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용산구에 이제 상당히 투자 가치가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동시에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몰라서 못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 투자는 이제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셔서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아니면 시도를 하더라도 지역을 좀 스스로 한정해서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금과 지역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정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좀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역이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은 더 많은 선택지 중에서 또 골라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같은 지역이나 뭐 단지라고 하더라도 그곳의 특성에 따라서 좋은 매물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하반기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